하필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좀 위치 추적이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? 그것도 안 된대지. 안 된대. 개인정보라서 해줄 수가 없다는 거야. 하는 수 없이 계속 전화만 거는데 신호만 가고 통 받지를 않아. 그런데 며칠 뒤엔 영철 씨를 봤다는 사람도 나타났어. 미팅 장소 근처에서 어떤 여자랑 차에 있는 걸 봤대. 아우, 이제는 의심이 확신이 되지. 핸드폰이 두 개 있었겠구나. 정말 저 문자가 갑작스럽긴 하지만 뭔 일이 있구나. 나 별별 생각이 다 들 것 같아, 한마디. 근데 주변 사람들의 얘기는 달랐어. 명철 씨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. 닉네임으로 한번 아마 그 설명이 될 것 같아요. 김명철 씨 닉네임이 김목사입니다, 김목사. 굉장히 그 반듯해요. 돈이나 여자 문제로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대. 정말 명철이는 어떤 애냐면요. 단돈 만 원 했을 때도 저한테 상의하고 오로지 운동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. 게다가 직장 동료들 말이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고요? 아, 그럴 리가 없는데. 일단 교육 일정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결제를 받는 게 통상적이거든요. 저도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본 적이 없고 야, 그게 말이 되냐. 이해가 안 된다, 상식적으로. 최 실장이 계약금을 줬다고 했잖아. 안면을 트자마자 누가 돈을 주겠어.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어. 이걸 한번 봐봐. 명철 씨가 전에 썼던 문자들이야. 완전 달라. 아까 문자랑 비교해보면. 띄어쓰기가 다 돼 있어. 예전 문자에는 단어마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주 빽빽하게 빈칸이 하나도 없어. 그리고 여기 보면 어머니라고 돼 있잖아. 그런데 명철 씨는 평소에 엄마라고 불렀대. 그러니까 말투, 스타일 전혀 달라. 일단 명철 씨가 한 게 아니지. 너무나도. 다른 사람이 있었구나.